텐에서 이제 여지훈 역할을 맡고 있는 준하욱입니다. 오래 기다리신 것 같아요. 텐 시즌 2가 나오기까지. 근데 기다리신 만큼 아마 좋은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아무튼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즌 1에 뭐 감독님께서 이제 굉장히 불친절하게 이제 시즌 1이 끝났다고 했는데 참 끝나고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. 어떻게 된 거냐고. 저도 모르겠는데 계속 전화를 해서 저한테 여쭤보시니까 저도 사실 그런 결말을 기대한 건 아니었는데 그만큼 또 많이 기대를 해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시즌 2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시즌 1에 나왔던 멤버가 그대로 나오지 않으면 저는 시즌 2는 크게 이렇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좀 오래전부터 오히려 제가 반대로 시즌 2를 좀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또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작품을 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 그리고 저한테는 굉장히 좀 남다른 작품이 아닌가. 예, 그리고 텐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시즌 1부터 저는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시즌 1에서 궁금했던 거 아마 시즌 2 기대하시는 거 이상으로 더 좋은 작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러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독님께서 뭐 스케줄이 있으면 뭐 사망 그게 아니라 저는 그러니까 시즌 2가 제작된다고 그 소식을 듣고 사실 이 시기에 저는 다른 작품 섭외가 들어와도 안 했어요. 감독님 전 텐 2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예, 기사 잘 써주십시오. 예, 저는 진짜 시즌 2만 기다리고 있었고요. 그리고 출연료 부분은 남자 자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. 상관이 없고 물론 조금 올랐는데 그거는 이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뭐 그런 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전 진심으로 시즌 2 이 시기에 뭐 다른 작품들도 섭외 요청이 좀 있었는데 저는 텐 2 때문에 안 된다고 단호히 다 거절을 했습니다. 진짜예요, 감독님? 네.